오늘 특별히 모신 미래에셋증권의 이재용 팀장님은 고객 자산 전략 팀장님이시거든요. 고객 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팀명이 고객 자산 전략팀이에요. 아, 예. 이 고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팀인가요? 그렇죠. 고객 앞에 그 회사 이름 앞, 팀 이름 앞에 고객이 붙은 거는 고객 돈이라는 거죠. 회사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 돈을 저희가 자문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 주식을 압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ETF를 저희가 자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자산 배분 형태로 자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고객 자산을 어떻게 하면 전략을 좀 짜볼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팀입니다. 그럼 미래에셋에서 고객 자산을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은 비싼 컨설팅을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공짜로 물어보시면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중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네. 증시도 그렇고 네. 뭐 미국만 조금 좋고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럴 그렇죠. 때 고객분들한테 뭐 새롭게 뭘 해라라고 하는 뭐 투자 전략이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뭐 새롭게 뭐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몇 번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 자산 배분 형태의 포트폴리오거든요. 예. 이게 전 세계 뭐 주식하고 채권, 뭐 주식은 미국, 유럽, 뭐 한국, 중국 이렇게 이제 분산을 하고 채권은 뭐 국채하고 뭐 하이힐드 채권, 신흥국 채권 이런 것들을 막 뒤섞어 놓는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리밸런싱이라는 걸 보통 하게 되잖아요. 예. 원래 우리가 정해놨던 기대 수익에 맞는 비중.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리밸런싱을 하는 기계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직 그거 할 때는 안 됐는데 시장이 갑자기 뭐 움직이거나 아니면 색깔이 바뀌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를 경우에는 뭔가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자문 드리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상당 부분이 미국 주식에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뭐 중국하고 이제 한국 또 이제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미국 주식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자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제가 7월 달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주식을 조금 더 늘려가는 흐름들을 자문을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한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뭐 전략적으로 크게 없었다고 네. 하면은 그럼 앞으로 당분간도 뭐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뭐 유지해 나가도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기존의 우리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은 뭐 어제 오늘 만든 포트폴리오는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수년 동안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왔던 상황인데 너무 옛날까지 내려갈 건 아닌 것 같고 올해 뭐 한 상반기 정도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달라진 것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7, 예, 8월 달 이렇게 좀 따져 놓고 보면 일단 뭐 델타 변이 확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연내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것들이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그런 정책들이 또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난리도 났었죠. 중국의 이제 규제 이슈가 네.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었는데 중국 규제 때문에 중국 투자하시는 고객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었던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였죠. 작년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 확산이면 락다운이었었는데 지금은 백신 이후에 이제 뭐 경기 회복도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델타 변이가 확산됐다고 락다운할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이슈는 이제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연내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금리 인상 같은 긴축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일단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중국 규제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부 좀 대응을 한 거는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얘기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된 빅테크 주식들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주식들의 비중은 저희가 조금 줄이는 역할 그 자문을 좀 드렸고 그 대신 사실은 중국의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규제가
진행되지 않는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자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렇게 변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네. 팀장님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네. 미국 주식도 완만한 랠리를 하다가 이제 테이퍼링 이슈 나오면서 좀 멈칫하는 모습이고 네. 다 덜컹한다고 또 얘기도 다 하고 계시고 네. 뭐 중국 주식은 섣불리하게 너무 무섭고 또 뭐가 네. 발표될지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한국 주식까지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좀 픽아웃하는 느낌도 있고 경기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 중요한 키워드를 그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픽아웃이라는 말이 예. 이게 이제 뭔가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꺾이는 거죠. 뭔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 사실은 투자자들은 그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경기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그게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퍼링도 얘기하면서 뭔가 매수하는 거를 줄이기 때문에 매수 규모가 뭔가 피크아웃 된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사는 규모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 역시도 계속 확장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더 좋아지지 않는다. 이제 그레이트하지는 않지만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피크아웃 때문에 주식을 이제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제가 그림을 하나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한번 이제 열어봐 주시면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가지고 왔던 그림들인데요. 그러니까 경기가 피크아웃했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의 밑에 하늘색이 되어 있는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경기를 대표한다라고 봤을 때 이 제조업 지수를 보통 보게 되는데 네. 이 제조업 지수가 피크아웃하고 있어요. 이미 피크아웃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을 치고 좀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들이 나는데 이게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최근에 2008년도 이후의 그림을 놓고 보면 ISM이 피크아웃 하더라도 주가는 덜컹거리지만 추세 하락을 이루어졌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주식이 일부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덜컹거릴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경기 피크화 때문에 주식이 약세장으로 간다? 이건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미국의 고용률인데 이 고용률이 지금 보시면 코로나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통화 정책을 얘기할 때 네. 물가하고 이제 고용, 뭐 경기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이 고용 자체가 아직까지도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뭔가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갑자기 올린다든지 이런 짓을 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뭐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골드만삭스 자료를 이제 빌어서 왔는데요. 연준이 얼만큼 완화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지표를 넣어서 그냥 지수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2012년도 이후에 거의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완화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완화적인 스탠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피크아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민할 반응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여기서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 했지만 이게 경기는 계속 좋아지는 거니까 그냥 있을까? 이거보다는 약간의 스타일 변화나 아니면 어떤 쪽에 비중을 좀 더 늘려야겠다라는 내용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논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겁니다. 피크아웃을 한다는 얘기는 아, 경기의 모멘텀이 좀 줄어드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기술 성장주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가 좋겠습니까? 경기가 피크아웃을 하니까 경기 민감주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분명히. 그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기술 성장주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는 게 되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이런 얘기하시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장 올해 상반기 좀 더 길게 보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리오프닝 주식 그다음에 경기 뭐 회복 주식 이런 것들이 엄청난 로테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 비중을 뭐 줄인다던가 아니면 기술 성장주 비중을 굉장히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경기가 픽아웃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희는 경기 회복은 기대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코로나 중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유지하지만 기술 성장주 비중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많이 가져갔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앞서 뭐 금리 얘기도 하셨고 뭐 테이퍼링 얘기도 하셨던 걸 옆에서 들었는데
기술 성장주의 비중을 우리가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백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원래 우리가 미국채 10년물이 몇 퍼센트야? 그럼 뭐 1.2입니다, 1.3입니다 하는 건 명목 금리고 거기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실제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금리가 실질 금리인데 이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성장주 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밸류를 주기 때문에 아웃퍼폼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기술 성장주가 훨씬 더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아직까지도 기술 성장주에 대한 선호를 꾸준히 그렇습니다. 유지하고 있다. 실질 금리가 아직도 예. 마이너스 영역이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그 얘기를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그럼 직접적으로 저희가 네. 질문을 드리면 주식시장이 좀 조정이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어떤 그런 언제나 주식은 조정이 무섭지만 무섭습니다. 예. 항상 언제나 네. 뭐 무섭다고 느끼긴 하는데 네. 요즘 같은 때 이게 주식이 좀 밀릴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예. 있다가 네. 현금이 좀 늘려갖고 네. 기다리자. 뭐 언제 다시 한번 한 방을 노릴 수 있겠다. 오지 않겠냐. 예. 이걸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아예 매각을 해서 예. 현금을 뭐 늘려야 되는지 네. 뭐 조정형은 매수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빠졌으니까 네.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주고 계시나요? 혹시 뭔가 조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개인적으로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계속 갔으면 좋겠고 조정이 안 되고 딴 것만 네. 조정이 돼서 네.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진짜 해묵은 증시 격언 중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해묵은 증시 격언이 있기는 한데 실제 올해 들어서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P 500만 놓고 보면 올해 들어서 50몇 차례 이상, 50차례 이상 사상 최고치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조정을 기다려서 뭔가 내 현금을 넣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그림을 하나 보면서 예, 예. 제가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그림인데 이게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그 주가가 고점 대비 낙폭이 얼만큼 이루어졌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그림이랑 조금 다르죠. 고점이 이제 0%라고 치고 빠진 게 이제 몇 퍼센트 빠질 거냐. 그럼 우리가 실제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주식이 잘 가다가 조정을 받아요. 네. 조정을 받으면 괜찮겠지 하다가 조금 더 조정이 막 5%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면 슬슬 걱정을 하게 되실 텐데 그때 실제 기관 투자자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수 기준으로 한 10%짜리 조정일 거냐 혹은 한 15% 조정일 거냐 아니면 그 이하로 갈 조정일 거냐에 대한 판단을 보통 하게 되는데 10%다 15%다가 그 그냥 말하기 좋아서의 레벨이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큰 충격이 없는 이상 보통 한 10% 정도 지수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 보통 인식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게 언더슈팅 하더라도 한 15% 정도면 사실은 이제 바닥 국면에 보통 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2020년도에 마이너스 35% 찍힌 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졌던 것인데 2021년도 이후부터 빨간색 화살표 제가 우상향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정을 없었던 건 아닌데요. 아무리 조정을 많이 받더라도 5% 이상 조정받았던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uy the dip이라고 하는데 주식이 빠지면 저가 매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불가해지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연초 이후에 전 세계 자금들이 어떤 투자 자산으로 들어갔는지 절대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0억 달러 기준이니까 700이라고 적혀 있으면 얼마입니까?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7천억 달러 되는 돈들이 에쿼티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6천억 달러 되는 돈들이 여기 보면 DMEQ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이제 선진국 에쿼티라고 봅니다. 선진국 주식으로 들어왔고 또 깜짝 놀랄만한 일은 픽스드 인컴으로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채권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펼쳐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명목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채권을 이제 사는 족족 이제 자본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 몰리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 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하나 7번 그림 보시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해서 제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8월 서베이가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이 미국의 S&P 500을 나타내고 있고 위아래 빨간색 선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한 4% 정도 주식형 펀드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4%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주식을 한 96% 정도 꽉꽉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계속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이 그렇게 의미 있는 조정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뭐 바이더집스에서 10% 조정도 사실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위로 뭐 변동성이 뭐 줄었다고 해야 되나 아래로 변동성이 좀 줄어 있는 네. 상황인데 뭐 그렇다면은 팀장님 그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팀장님 보고 계시는 거고 어느 네. 정도는 네. 그럼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계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시장이 덜컹 10% 이상 네. 심지어 뭐 15% 뭐 거기까지 갈 요인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 네. 우리가 뭐를 좀 대비를 해야 좀 눈치를 좀 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흥분해서 말하는 말하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예예. 예.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예, 지금 예. 질문에 대답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이제 조정을 좀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사주 매입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사주 매입이요? 네, 우리가 이제 바이백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사주는 내가 삼성전자라고 치면 내 주식을 내가 사는 겁니다. 내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요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올 한 해 미국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공시된 금액이 한 4,300억 달러 정도 돼요. 4,300억 달러가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겠다고 혹은 샀다라고 공시하는 게 4,3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감이 잘 없으실 텐데 아직 올해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자사주 매입했던 금액이 한 3,070억 달러예요. 그러면 작년에 한 3,000억 달러 샀었는데 올해 네. 끝나기도 전에 4,300억 달러가 이미 자사주 매입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황이냐? 그래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니까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냐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자기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걸 뭐 하냐면 창고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소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EPS라고 하잖아요. 주당 순이익. 그러면 이제 뭐 그 주식이 얼만큼 발행됐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한 주당 얼마 정도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주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사서 다 태워버리면 우리가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주식들이 없어졌으니까 한 주당 가져가는 이익들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당 순이익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식이 굉장히 섹시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또 주식을 사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하고 예. 자사주 매입을 소각하는 매입해서 소각하는 흐름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이게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개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기업들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퀄리티 기업들 즉 빅테크들이 그런 자사주 매입 소각들을 많이 하겠다. 일종의 뭐 금융공학 같은 거죠. 파이낸싱을 하면서 시장을 올려나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도 사실 시장을 하락하는 데 있어서 좀 막아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 조금 더 들어야겠는데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네, 네, 네. 이 자사주 매입이 작년에 3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벌써 8월인데 4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네. 이랬다는 건. 네. 얘들이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자사주를 사는 건가요? 아니면 뭐 투자할 데가 없어서 뭐 자사주 매입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있는 거고요. 예, 예.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다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이게 주주나 아니면은 그 대주주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 측면에서 볼 때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잠식되고 있는데 내 주식을 사가지고 태워버리는 그런 기업들은 아마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은 흔히들 퀄리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퀄리티 기업이라는 것들은 사전적인 정의 투자에서 하는 얘기들은 밸런스시 좋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적이 좋아져서 예. 이런 거를 자사주 매입 같은 걸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그 당국이 그게 아주 곱게 보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매출은 똑같은데 네. 기동안에 우리가 보시면 법인세가 좀 인하가 되면서 동일하게 돈을 팔았어도 법인세 인하 때문에 또 남는 돈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돈들 가지고 사실은 자사주 매입들을 계속 해왔었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부 그 당국이 미국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주주환원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퀄리티 기업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걸 주도하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그걸 태우면서 EPS가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 다시 오는 그런 선순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 다이내믹스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 리스크 요인. 아, 리스크 요인. 예, 말씀해 주시죠. 리스크 요인은 뭐 제가 사실 원래 준비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이제 말이 좀 많아졌는데요. 리스크 요인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고민할 때 테이퍼링 일어나면은 당연히 안 좋고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연말에 하니까 그럼 주식 줄이자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의사결정을 할 때 약간 추상적인 개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의심하는 것, 그다음에 호기심을 좀 갖는 것, 그다음에 유연한 것. 네. 이 말 들으면 갑자기 무슨 자사주 얘기하다가 표현이 좀 그렇다고 보시는데 그 의심이라는 거의 얘기는 그 현재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이유가 지금 맞는 상황인지 뭔가 바뀐 거는 없는 건지 계속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기심이죠. 우리가 완벽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건 왜 체크하냐면 우리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모르면 쇼크나 서프라이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질문하신 것들은 이제 유연함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유연하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게 기존에 우리가 공고하게 갖고 있었던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이유를 뭔가 바꿀 만한 변수인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거는 그럼 언제 유연해지실 건데요? 이제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델타 변이랑 좀 관련이 돼서 경기가 좀 늘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구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보시면 왼쪽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잡 오프닝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 구합니다라고 이제 공고된 그 얼마 몇 명을 구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요. 제조업체입니다. 보시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즉 지금 그 제조업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컴펜세이션 퍼 아워라고 되어 있는 이제 시간당 임금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팬데믹 이후에 지금 델타 변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조업들은 일자리를 막 구하려고 이제 구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실업급여 받은 것도 있고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나오는 사람들은 임금을 되게 높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물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9번에 있는 슈트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미국의 제조업 그 캐퍼시티, 그러니까 얼만큼의 제조업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2001년도 이후부터 이제 옆으로 쭉 기고 있어요. 2001년도가 중국이 WTO 가입했을 때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그 고용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조업에서 지금 그럼 이거 중국에서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 만드는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 하나 만들어도 사 먹으면 5천 원인데 내가 만들면 5천 원 이상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 임금도 많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만약에 그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구조적이어서 테이퍼링을 더 많이 하거나 빨리 한다거나 혹은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희는 좀 유연하게 비중을 좀 조절할 생각을 현재 갖고 있다라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이퍼링 얘기를 하신 테이퍼링 그 자체는 시장에 있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꿀 만큼 유연하게 만든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이미 막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가 갑자기 생각보다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긴축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그게 가장 마찰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다행히도 사실은 그게 연말 혹은 이제 올해 한 해 정도까지는 크게 불거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미국의 구인난이 좀 온다는 건 사실 듣긴 했는데 그게 일종의 서비스업 마치 그 맞습니다.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곳에만 구인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체들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네요.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비스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시장 전체에서 서비스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GDP 비중이 전체 미국에서 한 70%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서비스업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 자체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업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가 좀 확산이 되면서 그 속도가 굉장히 이연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한들 서비스업이 이게 추세적으로 갑자기 임금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닐 것이고 지금 코로나 이후의 현재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조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엔 예전에는 조금 오를 것 같으면은 싼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제조를 했는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이제 가지 못하고 비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런 효과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되게 많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그런 것들이야말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새 차보다 중고차 비싼 것들을 계속 그렇게 살 일이 이제 없기 때문인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제조업체들이 이제 그 사람 구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무언가 물건을 조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물건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은 연준은 완화적입니다라고 나오는 그 우리의 기존의 가정들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플레가 오니까 조심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서 그 슈카님 질문 자체가 만약에 좋게 보시는데 이게 안 좋아질 경우에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계시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좀 걱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앞으로도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쭉 좋게 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쪽으로 보통 말씀해 주시고 있고 다만 최대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럼 팀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미국 주식 쭉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지금 뭐 저가 매수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야 규제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데 위험하게 들어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공부해 주시나요? 제가 그 고객분들하고 뭐 직접 대화하는 그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문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중국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은 저희 그 영업점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가끔씩 질문 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드리 는 질문이 근데 중국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시장에서도 지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심천 성분 지수, 우리로 치면 뭐 코스닥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색 선입니다. 그 밑에 있는 하늘색 선이 CSI 300. 이거는 심천하고 상해를 섞어 놓은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상해 종합 지수는 빨간색으로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못난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생 지수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100으로 100이라고 이제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2020년도 1월 달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지수들이 어떻게 갈 거냐. 이게 다 중국 관련 주식들이거든요. 네. 그럼 중국 어떻게 보냐라고 하게 되면 심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다라고 하실 거고, 항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짜증난다고 하실 정도로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상해, 심천, CSI 300 항생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 업종의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빅테크를 위시로 한 규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는 판단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다시 우호적으로 바뀔 거냐, 그러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생지수, 특히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는 비중을 좀 줄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네. 아까 자문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제 중국 본토 쪽으로 저희가 비중을 늘려가겠다. 그래서 혹시 투자를 하실 때 중국 본토에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왼쪽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금융, 산업재, 소재, IT 하드웨어 이런 쪽입니다. 이게 지금 규제랑은 별로 관계 없는 쪽이고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 얼마 전에 이제 그 보시면 베이징에도 북경에도 이제 사실은 거래소가 생길 만큼 홍콩이 담당하고 있던 아시아 허브들을 본토로 지금 데려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저희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고, 산업재나 소재나 특히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지금 방금 전에 매니저님이 보내주신 폴을 보니까 네.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치우쳐 있네요. 뭐 소재 맞습니다. 비중도 없고, 네. 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뭐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맞습니다. IT 뭐 금융 뭐 이런 쪽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지금처럼 빅테크를 생각보다 과도하게 규제를, 이유야 배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팩트는 규제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주식 투자, 중국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중국은 좋다 나쁘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망했다고 하시고, 이런 이유가 지금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나 섹터가 어느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본토 중국을 꼭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본토 증시 쪽에 투자하시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세이프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중국 본토에 아직도 투자한다 그러면 그쪽을 좀 권하시는 맞습니다. 편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시간이 막 지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이재훈 팀장님이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미래에셋증권 이재훈 팀장님과 이제 고객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미국 시장에 관해서는 아직도 우호적인 어떤 포지션, 뭐 꾸준히 굳이 지금 와서 포지션을 뭐 주식을 뭐 줄이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셨다고 들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지수에서 홍콩 지수를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본토 지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 리스크 요인은 물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광고 보시고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미국 주식의 개별적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